봅시다. 아, 어떻게든 수업은 되는군요.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이거 제가 나중에 프린트 되면 바로 프린트 해드릴게요. 양카라네요, 양카. 혹시 읽어봤니? 이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이가 있는데, 저기 안 좋은, 할렘가, 빈민촌. 이거 괜찮다, 이렇게. 딱 눈높이, 그제? 눈높이 교육. 할렘가에 있는 아이인데, 되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은 이제 범죄자가 되던가, 마약 중독자가 되거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음악이라는 걸, 재능을 발견해서 음악을 매개체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음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15살짜리 아이야, 지금 현재. 그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양카입니다, 이름이 양카. 양카는, 레얼리가 뭐지? 요거? 부정입니다, 요 자체가. 부정을 하시고 그러면, 요거 낼수 있는 법은, 양카 레얼리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정이 앞이기 때문에, 또 doesn't see라고 하면 안 된다고 추가 접법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쓰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까? 야, 프린터는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네, 그지? 프린트를 해놓을 걸 내가. 내가 여기 적고, 저기 출력하시면 되지 뭐 나중에, 그지? 일단 여러분 뭐 알아서 적으세요 일단. 자, 양카는 거의 보지 못하는데 그냥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콤마 후니까는 앤드 선행사로 바꿔요, 이렇게. 요 자리에 대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러 앞에?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대지 콤마, 그렇지. 앞에 얘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콤마하고 전치사가 있으면 쓸 수가 없다, 얘들은. 이 뜻은. 자, 그냥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In and out of, 묶어줘요. In and out, 제일은 감옥이고, 감옥을 안팎으로, 그러니까 감옥을 드나들던.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이런 아버지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녀의 엄마도 거의 보지 못하는데, 엄마는 근데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Live in은 들어가 사는 일때 들어가 사는. 그러니까는 그 집에 거주하는 이제 가정, 뭐라 그래, 도우미를 하자. 도우미 분.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가정주부 도우미인데, 이 엄마의 직업은 이 가정주부란 이 엄마는 하고, 요 she says 있죠. 요게 지금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관계대명사나 의문사 바로 뒤에 지금 이상한 게이 동사가 두개 나왔단 말이야. 원래 문장 하나는 동사가 몇 개야? 하나. 동사가 원대로 두개 나왔네? 이때 의문사나 관계사처럼 보이는, 혹시 내가 머리가 가리니? 괜찮니? 의문사나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붙은 주어동사 있죠? 요거 이제 삽입된 걸로 보셔야 돼. 원래 여기 없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없고, 아씨, 불편해. 얘는 없고, who is working으로 이렇게 된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일단 해석은 이렇게 돼요. 주어가 동사하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게. 그래서 요 시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양카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 본인이 말하기에 이렇게 돼요. 엄마 본인이 말하기에 이 가정주부인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is working hard는 열심히라는 부사고요. 요거.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본인 엄마 스스로 말하는 그런 가정주부다. 이렇게 돼요. hardly는 왜안 된다냐면 얘는 아예 다른 뜻이요. 얘가 hard가 열심히 하는, 열심히 형용사 부사 다 돼요. 이것은 부사고. 얘는 뜻이 뭐지? hardly? 아예 다른 뜻이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예요, 아예. 부정어. 그래서 안 된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 재밌지 않냐? 근데 뭐 쓰여지는 게? 자, 이제 엄마 본인이 말하기에 뭐라 그러냐? 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so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her라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 본인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양카를 말하겠지? 양카를 포함한 또 누가 있나 봐. 엄마 본인의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슬럼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말하기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입주 가정주부인 엄마도 거의 못 봐, 양카는. 그 무슨 묘사야?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는 묘사예요. 자, 그러나 좋지 않지만 양카는 대디야라고 생각합니다. 요 대선 정체가 뭐죠? 요 대선 정체가 뭐지? 벌써 까먹은 거야? 자, 관계대명사를 쳐보자. 관계대명사일 수가 있나? 왜? 앞에 뭐가 없어요? 선행접지, 그치? 그럼 얘는 뭐다? 접수사 되겠죠. 뒷문장 어때야 돼? 오케이. 그럼 요게 요렇게 what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what은 뭐다? 관계대명사. 뒷문장 어때야 돼? 오케이. 뒷문장 완전 불완전 따져보자. 자, 그러면 양카는 생각해요. 요 시는 양카입니다. 헷갈릴 만한 거 적어놨어요. 요
요시는 엄마였고, 그지? 지칭줄은 잘 기억하셔야 돼. 쉬가 막 계속 나와. 다 체크를 해가면서 해보자고. 그러나, 양카는 생각해요. 양카 본인이 has finally, 마침내, you discover 라는 예를 꾸며. PP. 혹은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가 돼야 되고, 형용사 되면 안 되고. 양카 본인이 마침내 발견했다고. has, ing는 말이 안 되죠. 현재 완료. has, PP로 써줘야지. ING 왜 냈는지 모르겠어, 이건. 이건 이상한 문제. 자, 양카 본인이. 어, shit, the fuck, man. 오, 밀렸어. 대장. 자, 침착하고, 되돌아가기를 눌릅시다. 오케이. 오, 한 번 더 눌립시다. 오케이. 자, 돌아왔죠? 아, 존나 힘들어. 자, 제가 예전에 전자칠판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태블릿 요거. 요것도 내가 수업하려고 다 산 거거든. 집에 태블릿만 한 다섯 개 수업하려고 사갖고. 노트북도 막 몇 개 있고, 막. 최종적으로 서피스가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저걸로 정착했지. 자, 양카는 마침내 발견했는데,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무엇을? 그녀, 요, 왜, 이제, 요것만 해도 자신의 길이죠. 아웃이라는 거 있었냐면, 승아야. 요거 봐야지. 요거 신기해? 요거 보고 있어. 요, 귀엽게 요거 보면서. 이렇게, 요거 신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야, 이따 시켜줄게, 한번. 쉬는 시간에. 기회 줄게. 이 아웃을 쓴 이유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그래서 자기의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탈출구 정도 느낌 붙이기 위해서 아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길이를 한 거야. 자신만의 탈출구,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이었죠. less than은 뜻이 뭐지? 뭐뭐, 미만, 뭐뭐, 이하,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년도 채 안 되어서. 나는, 아, 음악이란 길을 발견했어? 그래서 1년도 안 되어서. join은 뜻이 뭐죠? join? 어디에? 참가하다는 뜻이고. 자, 동의어 두 개 대볼까? 뭐였죠? 어디에 참가하다? 우리 앞에서 외웠던 단어인데? take part in 있고, 그 다음, participate in 있고, 요거 필기한 걸 제가 톡으로 쏴드리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1년도 채 안 되어서, 양카는, 양카죠? 양카라고 써도죠. 양카. 이름이 양카가 뭐냐, 근데. 양카는, 지금 그렇다, 그지? 양카는 참여했는데, 새로운 클래식 음악 프로젝트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지역 이름. 여기에, Cultural Center, 문화센터에서 음악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 이치는 뭐죠? 일단 뜻은? 각각이란 뜻이고. 단수다, 복수다? 무조건 단수입니다. 그래서 Students가 되면 안 되고지. 그리고 덩달아 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던 이지를 전부 다 스튜던트 아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아마 바꾸면 한 번에 바꾸겠죠? 스튜던트 아로? 틀립니다. 단수로 가줘야 돼. 또 하나. 요 센터에서 각각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당연히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다의 BPP인 is given 형태가 되어야 되고, 여기 능동의 gives라든지 are giving이 되면 주고 있는이 되게 되면 안 된다. 자, 얘가 PP고요. 학교에서 낸 유치한 문제인데, 학생들은 또 offer가 뜻이 뭐죠? 제공? 하다는 뜻이요. 그 당연히 제공 받는 게 맞지, 그지? 왜 이런 문제 왜 내? 너무 쉽게. 제공 받습니다. 바로 요거는 요게 지금 하이픈으로 삽입이 됐고, 무료의 수업들 이렇게 수식을 해요. 근데 수업이 무료인 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내용 추가한 거야. 그 예시 뜻이 뭐가 있지? 예시?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합쳐서 무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죠. 무료이긴 하지만 매우 intensive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게끔 해놨어요. 요거는 학교에서 준 시험지거든요. 요거. 요거를 제가 똑같이 뽑아서 또 계속 풀게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또 문제를 만들어 놓을게요. 요거 외에. 자, intensive는 집중적인 뜻이고요. 자, 무료이긴 하지만 매우 집중적인, 빡세게 하는 수업을 제공받았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에. 자, 음악은 이것도 현재 완료요. 바꿔놓았지요. 저의 삶을. 이라고 요 시도 누굴까? 당연히 양카죠. 양키? 양카 이봐 이름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부르잖아. 그지? 자, 양카는 말했습니다. 양카가 말해. 저는 공부하는, 연구하는데 하고, 얘가 중간에 꺽쇠 요건 삽입이란 표시예요. 뭘 연구하냐? 요렇게 여기 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아, 나는 연구해요. 하루에 8시간. 대박이죠? 바로 모든 나의 인스트루먼트. 원래 뜻이 뭐죠? 응? N을 빼먹어서 바보 아니야. 자, 다시 쓸게요. 인스트루먼트가 돼요. 원래는 도구란 뜻인데 음악에서는 도구는 악기밖에 없죠. 그래서 악기란 뜻이고. 따라해보자.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
오케이. 자, 모든 악기들을 연구합니다. 하고, 요 대지 생략됐대. 요 대선 정체가 뭘까? 자, 정신 차리고. 뒤에 내가 표시를 해놨잖아? 야? 그치, 관계되면 뒤에 목적 없잖아. 뭘 가지고 있는? 내가 항상 전명을 묶어줄 줄 알아.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8시간 동안 연구합니다. 바이올린, 기타, 키보드, 이제 건반 같은 걸 말하는 거요. 이거 전부 다 연구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은 dream이라는 건 꿈을 꾸다. 그래서 구상하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유치한 문제 냈어? 요거 준비하신 선생님이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되게 잘 따지나 봐, 그지? 프로그램이 구상되었는데, 업은 그냥, 업은 위로란 뜻이 좀 안전히 끝까지 철저히란 느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구상되었다, 이런 얘기야. 잘 구상되었는데, 마티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른입니다. 마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 동격 설명이에요. acclaim이라는 게 claim 뭐죠? claim. 주장하다. acclaim이 되면 호평하다라는 뜻이야. 좋다고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호평하다. 그래서 요게 PP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acclaimed. 호평받은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ING가 되면 틀려요. 호평하는 게 아니라 받은 클래식 피아니스트고, whose와 who의 차이는 우리 최근에 하지 않았나요? 관계되면서 소유격의 차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이 어떻다? 자, 확실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어때?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지? 자, who부터 볼까? 지금 학교에서 요 문제는 잘낸 거야. 그지? 요 문제 어법 나올 만해. who는 뒷문장 어때야 돼요? 불완전인데, 그지? 일단 후가 왜 맞는지 틀린지 볼까? 뒷문장 해석해 볼까? 경력이 was cut. 요 cut은 PP예요. 요건 PP. 경력이 짧게 잘렸다라는 얘기는 단절되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당연히 ING는 안 되고, 단절되는 거, 잘리는 거니까. 뭐에 의해서 injury가 부상입니다. 부상에 의해 경력이 짧게 끝났다, 단절되었다. 빠진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일단 후는 된다 안 된다? 일단 후는 안 되는 거죠. 100%. 그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냐? 얘는 1번과 2번 문장이 합쳐질 때 뭐가 지워졌다는 얘기야? 2번 문장에 소유격이 지워져서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소유격은 해석이 뭐예요, 주로? 어떤 거예요? My, your, his. 이렇게 쓰여진 게 신기하지. 그치? Her, 나, 왜 나는, 나만 신기한가? There, 이런 거죠. 나 재밌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글씨가 훨씬 낫죠? 나도 쓰면서 느껴. 아, 이게 훨씬 낫다, 이 글씨가. 전부 다 이게 뭐야? 뭐뭐, 의자가 붙죠. 역할이 뭐라고? 뒤에 있는, 뭐뭐의 끝나면 안 되잖아. 반드시 뒤에 명사를 수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뭐다? 기본적으로 수식이에요, 수식. 수식하는 거는 문장 구조에 꼭 필요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없어도 되는 수식어인 소유격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특이하게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달리. 소유격이 수식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뒷문장 완전한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후스냐, 후냐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후냐라고 쓰고, 후라고 쓰고, 자, 하고, 요거를 옳게 바꿔라. 혹은 바꾼 것을 골라라. 그래서 소유격이 맞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그죠?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기본적으로, 뒤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100%.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격의 자리가 의심되면 여기다가 의자를 집어넣어서 선행사부터 쭉 해석을 이어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의자를 집어넣어서 말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선행사와 명사 간의 소유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건 맞는 거예요. 100% 소유격 자리가. 해볼까? 호평받은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부상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지죠. 뭐뭐 의자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아, 소유격 자리가 100% 맞다라고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의 자리를 확인하는 순서 첫 번째,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신기하네. 접속사가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인가 뭔가 헷갈려, 그지? 셋중 아무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뭐뭐 의자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이어봐라.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되면 걔는 소유격 자리가 100% 맞아요. 됐죠? 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학생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면 많이 틀립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는 reinvented, invent가 뭐다 이게? invent가 발명하다, 그지? re가 붙어서 재발명했다는 얘기는,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재발명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기를 다시 가다듬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재기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 셀프가 돼야 되고, 자, 그 피아니스트는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냈는데 뭐로써? successful은 뜻이 뭐죠? 성공적인. FUL은 항상 뭐뭐가 요게 가득한이라는 뜻이 돼요. successive는 뭐라고? 연속적인. 그렇지, 계승한, 연속적인. 어울리지 않죠? 자, 성공적인 composer. compose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compose는 구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ose라는 동사가 구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악에서는 작곡하다가 되고, 글 쓰는 데서 뜻이 뭐가 될까? 글을 쓰다, 작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작문하다. 기본적으로 구성하다고. 작곡가가 돼요. 성공적인 작곡가로서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그는 갔는데 원이 나왔다. 원어 뭐가 나왔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는 단수 복수,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favela라는 게 이게 원래 명사고요. 적어놨듯이 가난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슬럼. 슬럼, 여기는 가난하기도 하면서 위험한 지역을 말하는 것, 비슷한 뜻입니다. 어쨌든 둘 다 반드시 복수가 돼야 된다. 요 단어 처음 보죠. 요 단어 famous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 단어로 보시면 돼. 자, 악명 높은이라는 단어고, 따라해보자. notorious, notorious. 오케이. 자, 브라질의 악명 높은 가난한 지역, 아니면 슬럼 지역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7년 전에 갔었던 건. 자, 뭘 찾아서 raw라는 게 뭐냐면, raw가 쓰시죠, 쓰시. 쓰시 일본말이고, 쓰시를 영어로 뭐라 그래? 쓰시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표현은 뭐예요? 쓰시가 raw fish가 돼요. raw fish. 쓰시는 생선을 어떻게 먹는 거야? 날 것 그대로. 그렇지. raw라는 게 그런 뜻이야. 날 것 그대로 이라는 뜻이야. 아무런 각오를 하지 않은.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재능이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인재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능은 있는데 아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서 슬럼거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raw talent. 자, 저는 발견했죠.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 말하는 건, 저는 발견했죠. 너무나 많은. 자, 탤런트가 명사로는 재능, 동사로는 뭔지 아니? 재능을 부여하다예요. 그래서 뒤에 아이들은 재능을 부여 받은 거기 때문에 PP고, 또 얘는 재능을 어떻게 부여받았어? 타고나게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부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형용사 꾸미기 때문에 뒤에 있는 탤런트들을. 너무나 많은 타고나게 재능을 부여받은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자, 요거 학교에서 아주 적재적소의 빈칸을 잘 만들었어요. 요거. 자, 대시 나온다. 뭐 때문에? 앞에 so 때문에. 기억납니까? so, that 뜻이 뭐였죠?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that은, so that의 that은 항상 접속사예요. 항상 접속사. 어쩜 좋아. 얘도 지금 펜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 앞에 솜이. 뭐 성한 게 없어. 어떡해. 아니, 어떻게 떨어졌어. 다행히 글씨 써지는군.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뒷문장 어떻게 하니?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뭐 사람으로 보이는 선행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관계되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so that의 that은 뭐다? 항상 접속사예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낼 수 있는 건 이 so 자리에 다른 거 내봐봐. 뭐가 되면 틀리니? 그럴싸한, 어? what은 이제 물론 틀린데 그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내죠. 너무 이상하잖아. 어떤 게? to 적으세요. to 틀립니다. so that이 세트입니다. to는 언제 써요? to를 써서 그땐 뜻 자체가 뭐가 돼? 부정이 돼요.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 혹은 뭐 하기엔 너무 뭐하다. 뭐 이런 뜻을 씁니다. so that이 세트다. 자, 너무나 많은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견해서 저는 결정했어요. decide 뒤에 뭐만 쓴다? to 부정사만 씁니다.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명사 틀려요. 프로젝트를 하나 build, 만들기로 결심을 했죠. 라고 이 희는 누구다? 위에 있는 그 피아니스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인 뒤에 시간이 오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자, 10년 안에. 저는 intend가 뜻이 뭐더라? intend? 몰라요? 의도하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건 알잖아. tend to가 뭐죠? 뭐뭐는 경향이다. 그치? tend가 경향이 있다는 뜻이요. 경향이, 그 경향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의도하다 이렇게 돼요. intend. intention은 뭘까 그럼? intention. 당연히 뭘까요? intention. 의도라는 명사가 되고. intentional 뜻이 뭘까요? 의도적인 되고. intentional이 뭘까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intent도 있어요. 요것도 뭘까요? 요것도 의도입니다. 아, intention과 비슷한 의도. 근데 잘 쓰진 않아요. 구어체에 좀 쓰고. 그러니까 inten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도라는 단어가 된다. 알아두시고. 얘도 보세요.
의도하다라는 건 시제가 뭐가 어울릴까? 뭐 앞으로 하고자 미래가 어울리죠. 앞으로 하고자 의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to 부정사만 넣는다. 이것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잘 만드신 거예요. 인텐트 to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자, 10년 안에 저는 만들고자 의도하는데 무엇을 천 개의 스트링이라는 건 원래 뜻이 뭐죠? 스트링? 스트링은 줄이란 뜻이에요. 기타 줄 같은 거 정말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기에서는 현악이 됩니다. 바이올린, 기타, 첼로 다 합쳐서 현악 협주 단위인데 오케스트라 해도 돼. 현악 오케스트라 천 개를 만들 의도입니다. 어디에서? 자, 그 다음 단어 잘 보세요. 요것도 아주 빈칸을 적재적소에 잘 넣어줬어. 요거 진짜 실제로 이것처럼 유라는 단어 하나 주고 단어 쓰기 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이 간 곳이 어디라고 위에서 명시를 했니?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거죠, 그죠? 슬럼, 빈민가 이런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냥 외우기엔. 가장 최초의 원형은 이겁니다. Privilege라는 단어. Privilege. 요게 원래 최초의 단어고 뜻은 명사로 특권, 동사로는 특권을 주다,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rivilege는 뭐가 돼? PP가 되면 얘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권층의 이런 뜻이 돼요. 특권층의. privilege.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under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특권의 그 아래에서 특권의 혜택을 못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under privilege는 소외된이라는 뜻이야. 특권에서 박탈된. 요게 그래서 privilege가 되면 안 돼요. 위에서 못 사는 슬럼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under privilege가 되고, 자, 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동의어를 정리해놨습니다. 예일이기 때문에. marginalized라는 단어가 있는데, margin이라는 게 뭐죠? margin? 이거, 아, 이거, 마진도 안 남아. 이런 말 들어봤니? 그때 마진 뜻이 뭐예요? 내가 물건 사온 거, 물건 판 거, 그 차이가 나의 수익 아니야? 그러니까 마진, 그 수익도 안 나. 이런 얘기거든. 그 수익은 사온 것과 판 것에 뺀그 가장자리 몫이잖아. 그지? 그 차익이죠. 그 수익이죠. 그만큼이. 그래서 마진이 기본적으로 원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남는 거란 뜻이에요. 마진인 게. 그래서 마진을 하면 이건 가장자리에 이런 뜻이 되고, eyes in은 뭐라고 얘기해? 뭐뭐화하다. 그러니까 marginalize 뭐야? 누구를 가장자리로 내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외시키더라, 박탈시키더라는 뜻이 되고, 이게 PP가 돼서 소외된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marginalized로 바꿔도 맞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외된이라는 단어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소외된 뭐 어렵게 사는 이런 걸 묘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예 소외된이라는 거 느낌을 아예 갖고 있는 isolated 있죠. 그죠? 요거 써도 되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외웠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EBS에 depriv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deprive 기억 안 납니까? EBS 단어인데 뭐뭐를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요게 deprived가 되면 이것도 비슷한 뜻으로 불우한이라는 뜻이 돼요. 빼앗긴, 강탈당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 소외된 뭐, 여러분 아는 excluded도 괜찮고 근데 그건 보면 알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한 페이지 더 해야 되지? 자, 이제 마틴스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하자 그냥 그 선생님은 그 피아노 연주자는 말하는데 요 대또 접속사예요. 뒷문장은 어떨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자, was은 그래서 안 된다. 뒷문장 완전할 거니까. 자, 그의 음악 수업이 help의 특징 뭐가 틀렸다고 항상? to나 동사 원형은 되지만 ing 강사 안 된다. help는. 자, 이 그의 음악 수업이 도울 거라고 말하는데 fight은 위에 with나 to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냥 crime 범죄와 싸우는 걸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것과 범죄에 맞서 싸우는 게 무슨 상관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 동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Not only A가 나왔고, 울소 생략되면서 벌어서 B가 나온 구조야. 뜻은? 오케이. 자, 동의어 돼볼까? Not only의 동의어? Not. Not. 응? Just. 뭐, 지금 잠꼬 나는 것 같아서. Not. 또 뭐가 있어요? Merely. Not. Simply.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괜찮지 않니? 프린터만 좀 제대로 준비됐으면? 가끔씩 이렇게 할까? 괜찮은데? 뭐, 마치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딱 이렇게 앉아갖고, 눈높이 딱 해갖고. 괜찮은데, 이거? 자, 다시 볼게요. 이 연주자 말하는데, 그의 음악 수업이 도울 거라고, 돕는다고, 범죄와 맞서 싸우는 거. 근데 그 방법은
A함으로서 뿐만 아니라 B함으로서 이렇게 돼요. 당연히 전치사에 대해 뭐가 됐고요? 동명사가 됐고 get이되면 안 되고 이 get이라는 단어가 이르다 어디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오프는 항상 어디인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get off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걸 A라 치고 요걸 B라고 치면 A를 B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Youth는 젊은 어린아이들 말하는 것이고 자 어떻게 방법은 뭐냐 바로 어린아이들을 그 거리 어떤 거리? Underprivileged 그치?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거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도 give가 되면 안 되죠. 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범죄와 맞서 싸우는데 그 다음도 보시면 이 문제는 너무 유치하다. 야, what은 당연히 안 되지. 뭐 때문에? what과 that을 물어. 이거 뭐 묻겠니?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 둘 다 정체는 뭐야? what과 that, 둘 다. 관계대명사. what은 왜 안 돼? 무조건 안 되지. what은 뭘, what을 플러스 뭐가 돼요, 여러분? 벌써 까먹었나요? the thing, that이나 위치가 되죠. 어? what은 이미 the thing이랑 뭐가 들어가 있어? 선행사가 이미 포함된 관계대명사예요.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잖아. 근데 앞에 지금 the tools라는 명사로 보이는 선행사처럼 역할하는 놈이 이미 있죠. 그러면 the tools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을 답으로 올려오려면 the tools, the thing, which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선행사가 두 개 연달아, 명사가 두 개 연달아 나와. 이상한 구조라고. 대신 왜 되냐. 봐보세요. lead to가 일단 뭐죠? 동의요? cause. 직업을 낳는, 직업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아이들에게 줌으로써. 아, 어떠한 도구? 직업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요 관계되면서 대시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니까 딱 구조가 맞아떨어지지. 그지? 뭐 군더더기 없이. 와서 골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직업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것, 도구를 아이들에게 줌으로써 이렇게 계산한 명사가 두 개 옴으로써. 와시 왔을 때 더 띵이라는 선행사를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앞에 더 툴스라는 선행사가 이미 있으므로 이처럼 관계대명사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냐 와시냐 물으면 뒷문장과 똑같이 불완전한데 뭐가 다르다? 앞에 선행사가 있고 없고가 달라요. 선행사가 있다. 그럼 답을 뭘로 골라줘야 돼? 대시나 위치나 후나 이런 골라줘야 되고 선행사가 없다. 그럼 그때 답이 와시 되는 거예요. 선행사는 품사고 뭐고? 명사고. 명사 유무를 확인하시면 돼. 자 그리고 직업도 야기할 수 있고 또 salary 급여도 나아줍니다. 그 직업이 근데 there 요 뒤에 보시면 예 여기도 지금 of 보세요. of 뒤에 전치사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명사 목적 있어야 되죠. 없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안 썼지만 여기도 관계대명사 위치 정도가 위치나 대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는 요 급여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아무거나 받아주면 돼요. 자, 이 급여나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들이란 건 누굴 말하지? 또 똑같이요? 어린아이들. 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직업과 급여까지 야기시키게 되는 도구를 줌으로써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업도 없고 급여가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강도짓을 한다든지. 자 그러나 이 연주자는 말합니다. 본인이 연주자 본인이 has had to 자 요거는 정체가 뭐죠? have to의 pp네 그치? have to 뜻이 뭐다? 뭐뭐? have to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현재 완료가 돼서 뭐뭐? 해와야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뒤에 당연히 동사원형이고요. 자, overcome이라는 단어를 넣게 해놨어요.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극복해야만 했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바로 이게 목적어요. 극복하다 이렇게 때때로 예상치 못한 ing가 되면 안 된다. 예상하지 못하냐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은 예상치 못해지는 대상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진짜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요. 예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고 어떤 게 나오냐 자, 한 아이가 그의 바이올린을 그의 바이올린은 다음에 누구겠니 이건 히즈는 누구겠니 연주자겠지 그지 아이가 자기 바이올린을 가져갈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연주자 바이올린을 히즈 누구다 이거 아이죠 그죠 아이 본인의 집에 가져갔을 때 아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히즈는 얘가 지금 도둑질을 한 건 아니네. 요 히즈도 아이고요. 아이가 아이 본인의 바이올린 아까 공짜로 제공했댔잖아, 그지? 한 아이가 아이 본인의 바이올린을 아이 본인의 집으로 가져갔을 때 요것도 아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그 아이의 바이올린을 팔아버렸어요. 야, 이걸로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팔아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지? 라고 요 히는 또 누구다? 연주자죠. 그 연주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난난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뜻이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자, 요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다? 이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내용으로 뭔가 노력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더스 들어가고 동의가 뭐가 있더라? 오케이. Nevertheless. 그 다음 뭐가 있죠? 니네 편하지? 다시 써줄게. 편하지. 왜? 이게 적어서 내가 보내주면 되니까. 존나 편해 보여. 난 지금 존나 빡세. 아, 부럽다. 빨리 고쳐야겠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무슨 생각도 했냐면, 니한테 다 연락을 해갖고, 저녁에 오라 할까, 이걸 고쳐갖고 와갖고, 그 생각도 했는데, 애들, 내가 너무 애들 많이 불러놔갖고, 고3들 막 시험 보이라갖고, 그럴 수 없었어. 자, 그래도 이렇게는 하니 다행이다. Nevertheless. 제가 새벽에 진짜 생각 많았어요. 잠도 못 오고, 잠도 안, 못 자고 막. 그래서 새벽에 또, 잠 안 와갖고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너무 고민하니까 배고픈 거야. 삼겹살 거 먹고 떡갈비 해갖고 이제 커피 해갖고 이렇게 처먹처먹하고 지금 상관별 없어지고 지금 아침에 하나 또 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드 이렇게 돼요. 엔드 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매니가 나오면 자체 무조건 복수입니다. 아, 무조건 뒤에 복수면서 당연히 와야 돼요.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아 학교에서 냈네 이거 그지? 매니 오브가 와서 무조건 복수명사기 때문에 그죠? 뒤에 그리고 묶어서 문제 잘린 거예요 이거 묶어서 수직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얼핏 보면 동사 자리가 뭔지 헷갈려요 그죠? 진짜 좋은 누구다? First student 복수다 동사 뭐가 된다? 아가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 추가하면 여기에 이것도 추가할까? 자 동사 자리임을 묻는 거 to be도 틀렸다고 하고 그지? 또 being도 틀렸다고 하고 이건 뭘 묻는 거다? 주어 동사 수일치가 아니라 동사 자리가 많이 확인하는 거지? 동사가 필요하다, 이 자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아, 그 첫 번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요 연주자가, 요것도 보세요. Under his wing, 요렇게 점역 묶어주고 나서 요 새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새가 새끼를 보살피거나 품을 때 어디 안에 품는다? 날개 아래 이제 품어주거든, 보호할 때. 포지티브로 보호할 때.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나타내서 보살피다라 뜻이죠. 누구를 보살피다. 근데 누구를 보살피는지 동사 뒤에 목적 없죠? 불완전 어문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후가 생략이 돼서 요렇게 묶어서 수직하니까 주어라서 동사 자리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첫 번째 아이들은 어떤 요 연주자가 보살폈던 많은 첫 번째 아이들이 are already 이미 are working 얘들이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냥 혹은 일하고 있는데 뭐로서? 음악가로서 그리고 음악 선생님으로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으로 가야 돼. 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 지역. 그 지역의 학생들은, 여기 학생들은, 여기 센터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gather라는 거는 모이다라는 동사예요. 야! 좀 조용히 뜯어라, 임마. 조용히, 좀만. 아니면 나가서 뜯고 와도 돼. 상태가. 자, 관계대명사죠?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는 없고. 동사가 와야지. 얘는 동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유치한 문제고. 그리고 요 동사 자리 챙겨들고. 그래? 자, 매 Thursday 무슨 일? Thursday 목요일. 상태가 요일이 그 너가 말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했다며 그지? 네. Thursday 요게 북유럽 신화 중에 한 명이야. 나도 쟤한테 들었어. 요일이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했대. 요거야, 요거. Thor. 아니, 토르. 토르. 거기서 유래해서 목요일이라는 게 탄생됐대요. 저도 저 친구한테 들었어요. 자,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Thank you. 자, 매 목요일마다 모이는 요 센터의 학생들은 하고, 주어는 복수기 때문에 아로 가요.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동사자를 또 챙기자. 멀어지니까. 뭐가 틀렸다? Being 틀렸고, 아, 승아 진짜 편해 보인다. 아, 좋겠다. 난 지금 바쁜데. 자, to be 틀렸고, 그죠? 안녕.
자, 그 학생들이 are, 요 단어 어려워요. 열정적인, 열정적인, 열성적인이라는 뜻이고. 아니, 승환이 굳이 안 적어도 돼. 이거 프린트 해줄게. 편하대로 들으세요. 자, 열정적인 동의어 적어보자. 뭐가 있죠? 요게 가장 어려운 단어고. 패션이라는 단어 열정이죠. 패션이 이렇게 되고. 하나 더 뭐가 있죠? zeal이라는 단어도 열정이고, zealous가 되면 열정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열정적입니다. 자, 마지막. 양칸은 가지고 있는데, modest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적당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건, 중용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냐는 뜻이고, 요거 말고 이제 동의어는 humble이라는 단어가 있어. humble, 이거 알아두자. 양칸은 겸손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은 되는 건데, 음악쌤이 말이죠. 아, 다른 슬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 like는 뭐라고요? 전치사로, 뭐뭐처럼. 그녀 자신처럼. 다른 어떤 그녀가 아니라. 자, 그녀가 양카가 본인 자신처럼 herself가 되고. unlike는 왜 틀리다고요? 어째, 닮은 안 되고. 자, 이제 양카가 말합니다. 저는 저의 진심을 다해서 연주를 해요. 라고, she는 당연히 양카고. 양카가 말합니다. 하고, 자, 주어, 동사가 나왔죠. 문장이 다 끝난 뒤에 무언가 동사를 붙여줄 땐 break는 뭐니 건 동사죠, 100%.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콤마만으로 동사를 이을 수가 있니 없니? 절대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어주려면 중간에 뭘 써줘야 돼? 접속사, and나 as 같은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어를 써주면서 and she breaks down 뭐 이런 식으로 이어주든지. 그죠? 아니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뭐를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으로 이어주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 그냥 동사만으로 절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사구문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break down in tears가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야.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건 능동이기 때문에 ing로 눈물 흘리면서가 되고, broken은 당연히 그래서 과거동사는 아예 쓸 수가 없고, broken이란 건 뭐야 이거? PP는 눈물을 흘려지면서라는 괴상한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략된 주어는 앞에 있는 양카잖아. 양카는 본인이 눈물을 흘린 능동이기 때문에 breaking으로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중요한데 마지막 거 요거는 서술형으로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자,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if it were not for, 기억나니? if it were not for의 줄에서 if it weren't for라 쓴 거야. 가정법. 요 D가 적어놨죠? 제 일부러. 헤드가 아니라 우드입니다. 기억나는 거 없어? 그렇지. 오케이. 우드, 쿠드, 마이트가 들어가면 걔는 뭐일 확률이 높다? 머리카락. 나중에 영상 봐보죠. 머리카락 왔다 갔다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우드, 쿠드, 마이트가 들어가면 뭐다 그건? 가정법? 과거다.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if의 문장도 동사가 뭐가 됐고? 뭐가 된 것이고. 오른쪽에 학교쌤이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틀렸어요. 이거 없었다면 아니야. 없다면 해석은. if it one of이기 때문에 해석이 틀렸어요. 됐을 거 아닙니다. 될 거예요. 틀려. 이게 해석 틀렸어요. 이거 명백히. 음악이 없다면 나는 지금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음악이 있어서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if it one of는 뭐뭐가 따로 적어보자.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야. 음악이 없다면 저는 될 건데 drug 이게 마약이에요. addict가 중독시키다라는 동사도 되고 중독자라는 명사도 돼요.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criminal이라는 단어 쓰게 해놨네. 자, 왜냐면 위에 아까 crime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저기 앞에 어딘가요, 그지? 그러면 그다음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여기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뭐가 되겠니? C를 시작하는 건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criminal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알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내신 것 같아.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정법으로. 여기서는 if it one of four를 줄여봅시다. 자, 어떻게 줄일 수 있죠? if를 지울 수 있다고 그랬죠?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한다. 어떻게 한다? were, 좋지. were it not for가 돼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두 단어로 줄이면 but for도 가능하고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아까 말한 without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학교에서 without을 줬어. without을 뭐로 바꿔 쓰라고?
if를 딱 주고 밑줄 쫙 했어. 뭐를 써야 돼? 뒤에 뭐가 있다? would가 있네. 그럼 가정법? 과거로 맞춰준다. 그래서 뭐가 된다? if it were not for라 쓰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뭐 칸수에 따라서 weren't for라 쓰든지 이렇게 쓰셔야 돼. 뭐뭐가 없다면 뒤에 would를 보고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오답 내보면 뭐가 되면 틀려요? if 없이 it were not for가 되면 안 된다. 그죠? if를 지웠으면 반드시 지금처럼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 정도. 요거는 반드시 외웁시다. 만들어 볼게요. 자, 왜냐하면 대시 가리키는 건 위에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돼요. 적을게. 그것이 여기서 현실이래.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가 되는 것. 됐은 요걸 가리킨다. 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자, because는 뭐가 되면 틀리고요? 오답 만들어 볼까? because of가 되면 틀리다. 이거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올 수가 없는. 자, 요 정도 봅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컨셉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질문 하나 그때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컨셉 추가된 거 없어? 그게 다야. 영어에서 컨셉 다섯 개? 시험 보기 알려드려. 그게 다야? 영어 원의 시험 보기? 컨셉은 하나만 하면 끝나는데.